20년 전 밀레니엄, 즉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며 이른바 타임캡슐을 묻은 학교들이 많았는데요.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약속한 개봉 시점이 됐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걸려 꺼내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이태연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. 1999년 이 학교 학생들은 밀레니엄을 기념하며 운동장 옆 잔디밭에 자신들의 추억을 담은 상자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. 20년을 지나 열어볼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쉽게 열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거라서 만약에 이거를 개봉을 했을 때 안 찾아가면 그 후처리를 또 하는 과정도 협의 구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. 청주의 한 고등학교도 비슷한 사정입니다. 20년 뒤를 기약하며 2000년도부터 해마다 학생들의 손편지와 소장품을 묻어오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언제 열어봐야 할지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학교 졸업앨범엔 학생들의 집 전화번호만 남아있는데 이사를 가거나 번호를 바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동문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졸업생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. 관련된 분들이 찾기 힘들고 안 계시기 때문에 여쭤볼 수가 없어요. 또한 이게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또 그걸 또 파헤쳐서 또 개봉해서 알아볼 수 없고요. 20년 뒤 어른으로 만나 다 같이 꺼내보자던 그때 그 시절의 추억. 흘러간 세월만큼 개인정보를 대하는 인식 자체가 변하면서 기약도 없이 땅속에 잠들어 있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